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진행하던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들 거의 다 끝나고 요즘에는 작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 그거 찍고 있습니다. 사실 경무라는 캐릭터는 웹툰에도 있는데요. 웹툰에서 저희 시즌에 나왔던 그 인물들은 거의 다 범죄자들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 저는 성범죄자로 인해서 어쨌든 교도소를 복역하고 나왔던 범죄자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 웹툰 그대로 어느 정도 따온 캐릭터다 보니까 그 웹툰에 조금 더 많이 상충되는 것이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역할을 하는데도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귀신 영화나 좀비물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어가지고 조금은 무섭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과연 감독님이 어떻게 표현해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오랜만에 감독님을 뵐수 있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좋았던 게 가장 컸고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선배님들도 그러고 하나하나 개성이 다 있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서 기뻤습니다. 되게. 정말 매력,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때 매력 있다라고 생각한 배우 중에 한 분이 이도현 배우님이 되게 매력 있게 생기셨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배역이랑 결이 같진 않습니다. 근데 되게 아 매력 있구나 정도? 되게 매력 있었어요. 아 그리고 어떤 배역을 주시더라도 배우들은 사실은 그거를 해내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배역이라도 감사하죠. 사실은 저는 원래 집을 좋아해서 집에서 잘안 나오거든요, 원래도. 근데 가끔 카페를 가는 게 취미였는데 카페도 요즘에는 아예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커피도 내려 먹고 집에서 시간을 조금 더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조금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책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책을 읽었지만 책도 조금 더 많이 관심 갖게 된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운이 좋아서 계속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 지금도 사실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이뤘다고 하기에는 엄청 모자란 배우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도전인 거고 계속해서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것 같아요. 지금 이 직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왜 불러주셨는지가 감사했어요. 사실은 스위트홈에서 정말 짧게 나오잖아요. 아유, 아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첫 상업 영화는 플라이 하이라는 작품인데요. 아직 나오지 못했어요. 이게 뭐 제작이란 뭐 어쨌든 거기서 배급 문제에 있어가지고 14년도에 찍었던 작품인데 한 7년 뭐 엄청난 큰 배역도 아니에요. 거기도 사실은 단역인데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그만큼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배역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준비할 수가 있었고 동료 배우들이 되게 많이 도움을 줬던 거예요. 일본 제1교포였던 친구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한건태영이라고 그 형님하고 오상윤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두 배우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두 배우가 일본에서 살고 했다 보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그두 분한테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항상 쫓아다니고 녹음 받아가지고 그거 듣고 다니고 했었어요. 사실 웬만한 건다 기억나긴 해요. 매군가와가 나인 일본 테이크업은 고군이 구조사셌다. 고란 일본이 다이소르 초세치대아디. 뭐이 정도 뭐 대충 대략적으로 다 기억납니다. 너무 강했어. 너무 오래 했어요. 그 준비를. 그리고 사실은 거기도 단역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인물이 굉장히 비중 있던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거라 되게 감사하죠. 사실은 감독님이 오랜만에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좋은 필요한 시간이었거든요. 새로운 좀 좋은 재밌는 작업이 근데 너무 좋은 시기에 연락을 주셨어가지고 오랜만에 배웠습니다. 조금 더 방향성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조금 더 일하기에 편해졌다. 그리고 조금씩 이 바닥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제는 알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걸 알게 되다 보니까. 대학교부터 사실은 용인으로 올라왔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고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친구들 만나면 써요, 아직도. 근데 어쨌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것 같고. 운동을 못했어요. 운동을 잘했다면 아마 계속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같은 전공했던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관련된 직종이지만 그 직종은 거의 없어요. 진짜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아요. 특히나 운동 전공은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졸업하기 1년 전부터 해가지고 연기 학원도 다녔고 그리고 단편 영화나 이런 작업들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 작업들에서 계속해서 저는 디벨롭 됐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도 그러고 앞으로 이 상황들, 뭐 카메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랑 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지금도 가끔 떨려요. 현장 나가. 사실은 아직은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동료 배우 중에 항상 연락하고 항상 도움 주는 배우들이 있는데 황재필이라는 배우도 있고요. 윤영호라는 배우도 있고 박경관이라는 배우도 있고 이들도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단역부터 단편 영화에서는 뭐 주연으로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독립 영화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거든요. 그들이 저한테는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셋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데 그 배우들 아까 말한 권태용도 그러고 상윤이라는 친구도 그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저한테는 쌓여있는 제 힘입니다.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으면 화도 한 번씩 내기도 하고 정말 기분 좋을 때는 행복하게 지내기도 하고 근데 화는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은 작품에서 많이 표출하고 있으니 현실에서는 착하게 살자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살자가 사실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지배적인 것 같아요. 재밌는 캐릭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로맨스물도 있겠지만 뭐 매력 있는 것들은 바보 캐릭터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주어지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실은 제가 어떤 배역을 계속 맡을 수 있을지도 제가 상상한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업계도 아닐 뿐더러 그런 것들이 생각 외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스위트홈의 경무라는 캐릭터도 의외로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캐릭터여가지고 재밌게 표현했던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질감 없이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제 댓글 중에는 아직도 한국말 쓰니까 어색해라는 댓글이 가끔씩 실시간 댓글로 뭐야 왜 한국말해라는 그런 댓글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스위트홈에서는 어쨌든 실시간 댓글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경무라는 캐릭터에 있어서는 사실은 좋은 평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 진짜 멋모르고 시작했을 때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하면서 잘 버텼거든요. 선샤인 전에는 사실은 광고 쪽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가 되긴 했었는데 선샤인 이후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지고 나니까 그 일용직 아르바이트조차도 사실은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활적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뭐 엄청나게 풍요롭게 생활하는 건 아닌데 그때 이후 2년 동안은 아마 일은 하긴 했지만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결이 계속 됐어요. 사실은 박열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5년 동안은 머리 밀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길만 하면은 잘라가 됐었고 머리 길만 하면은 잘라주세요가 됐었고 어쨌든 여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한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더 션샤인 이후에는 뭔가 다른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침체기이기도 했었고 많이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다 기억에 남아요. SNS를 시작한 이유도 회사가 없으니까 그냥 어쨌든 나에 대해서 혹여 연락을 취할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업계 관계자들에게 조금 더 활로를 열어줘야지 해서 했던 건데 지금 회사가 있는데도 계속 SNS를 하는 이유는 가끔 응원하는 댓글들이나 응원하는 메시지들 한 번씩 보내주시면 그게 감사해서인 것 같아요. 제가 생일 같은 거 잘 안 챙기는데 작년 생일에 고등학생 친구가 조각 케이크 하나를 보내줬어요. 메시지로 바코드를 캡처해가지고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먹겠어요? 가지고 아 미안한데 이거는 내가 먹을 게 아니고 그대가 먹는 것 같고 그대 친구들과 먹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거절은 하긴 했는데 그런 소소한 기쁨들이 있어요. 너무 예, 별거 아닌데 되게 행복해요. 그런 것들 보면. 사실은 근데 그 댓글들이 주는 힘이 꽤 큰 것 같거든요. 쓴소리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댓글들의 사랑스러운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글들 보면서 힘도 얻고 되게 행복하게 잘 작업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감사합니다. 아직은 보여드린 게 많이 있진 않다라는 게 신인 배우들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보여드릴 게 많고 할 것들이 많으니까. 부모님이 행복해하셔서 한 것 같아요. 나도 행복하지만 부모님이 조금 더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것 같아서. 매력 있는 직업이고 어쩌면 이 작업들이 이기적이지만 나를 위한 작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남기는 거고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아서 캐릭터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고 연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들이다 보니까 저에게 나중에 제 기록물들이잖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들고 났을 때. 2021년 재밌는 작업과 좋은 작업들로 채워서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행복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항상 가지고 있는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가지고 있을 꿈일 것 같습니다. 좀 최대한 길게는 하고 싶은데 이 직업을 내가 이 직업을 길게 할 수 있을까는 업계의 눈빛과 시청자들이 바라보는 그 저에 대한 생각과 시너지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사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찾아뵙는 거 아니라면 사실은 잘 찾아뵐 수도 없고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눌 수도 없는 게 어쩌면 작은 배우들에게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이렇게나마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연기로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이정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스타 뉴스 사랑해주세요.